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부철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하반기 농업기술센터 주 현안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일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김포시 푸드플랜 수립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지정 방침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맞춰 먹거리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김포 시민의 100년 먹거리를 위한 중업 계획으로서 올 하반기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사업 예산 약 2억 원을 들여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 사업에 반영하여 먼저 푸드플랜 운영 및 주민 운영 및 추진을 위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이며, 우리시 푸드 시스템 각 단계별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비전, 전략 등을 이끌어내어 푸드 플랜의 수립 및 세부 방안에 실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푸드 시스템 정착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2021년까지 학교, 공공급식 등을 통한 통합 운영하는 김포시 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서 최근 우리시 급격한 신도시화에 따른 유기, 유실 동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인한 주민 간 갈등, 발생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기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금 지원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 위탁, 보호센터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유기동물 적정 관리 및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로 동물 학대 행위 근절 및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민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서 통진읍 수참리 소재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간내 임대 농기계 회원 가입자 수가 2,086명이나 되며 해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에 농기계 임대 신청자를 위해 주말 운영을 통한 영농 편의 제공,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여성 및 고령 농업인 대상 농기계 우선 지원 등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 농작업 기계화 향상, 일손 부족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시 포도 직거래 및 인삼 축제에 대한 사항으로서 제22회 김포 포도 직거래 장터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사원 문화체육 광장에서 개최되며, 제6회 김포 인삼 축제는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김포 함상공원에서 개최됩니다. 포도 직거래 장터와 김포 인삼 축제가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간내 포도 및 인삼 재배 농가들에게 실제로 경제적 도움이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포 시민 모두가 맛보고 즐기며 함께 할수 있도록 행사 전반에 대해 효율적이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안전성 분석 시 운영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서 PLX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약 18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여 간내 로컬 푸드, 학교 급식 등의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사전에 꼼꼼히 실시하여 김포 농산물의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반기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